그리고 지금 한동훈 장관님 지금 우리나라 안 계십니다, 여러분. 아하, 오늘 중국 가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래서 더 내가 책임감을 느끼고 하는 거예요. 한동훈 장관의 빈자리 내가 메워야 돼. 한 장관님이 그 책임감 느끼지 말라달라고 말아달라고. 이 팔찌 안 보여? 그거 좀 빼달라고 저한테 카톡하셨어요. 그렇죠. 그래. 서민 교수님 그거 좀 빼달라고. 부담스럽다고. 그러니까. 네. 부담스럽다고. 네덜란드도 간다는데 네덜란드 거기서 좀 살지 않았습니까? 그럼 제가 가이드하러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관심을 좀 가지세요, 한동훈 장관. 네덜란드에 네. 가신다고요? 지금 네. 많은 사람이 지금 슬픔에 잠겨 있어요, 한동훈 장관 없어갖고. 제가 가이드하러 가야 되는데 가이드. 아 이거. 오늘 한동훈 장관이 출국길에 들고 간 책이 뭔지 아세요?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데. 맞짱입니까? 아, 맞짱입니까? 아니, 펠로폰네소스 전쟁사입니다. 네. 아, 모르셔서. 그럼 뭐 나한테 왜 물어봐 그럼? 아니 한동훈 장관 뭐 네덜란드 가는 것도 뭐 나한테 가서. 그럼 어쨌든 그걸 통해서 뭐 갔다 와서 전쟁을 한번 하겠다는 거구나. 뭐, 그럴 수. 역시 한동훈. 그럴 수도 있고. 네, 펠로폰네소스 관련 이제 전쟁에 대해서 네, 잠깐 정리를 한번 해주시죠. 제가 전쟁에 약합니다. 저는 평화를 사랑하고요. 평화를 사랑하는데 맞짱이라는 이름의 책을 냅니까? 네, 다음 주까지 다음 방송 때까지 네. 펠로폰네소스 전쟁 한번 읽어 오시기 바랍니다. 선대위원장 한 시간 남았나요, 저?